지하철 반대로 타가지고. 아 진짜 미안해. 뭐야 이건 다 뭐야? 책 아니야? 이걸 다 받은 거라고? 아 개쩐다. 심지어 브랜드가 다 달라. 우와 많이 기다렸구나. 이렇게 나 많이 받고 미안해. 배고프겠다. 얼른 가서 내가 찾아봤는데 돗자리랑 그런 거 빌려가지고 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저기 밑에 내려가면 있거든? 저 밑에 내려가서 돗자리랑 그런 거 빌려서 자리를 찾아서 좀 앉아볼까? 재밌겠다. 빨리 가보자. 어, 근데 진짜 많다. 아 여기 있다. 여기서 빌리면 된대. 그러면은 텐트도 있어. 텐트랑 돗자리랑 테이블이랑 헉, 담요도 있다. 어 엄청 많은데? 보조배터리도 있어. 그러면은 저희 텐트랑 돗자리랑 그리고 테이블이랑 매트? 아 매트는 없어도 되고 그렇게 주세요. 네. 아 내가 손이 없어서 계산 좀 해줄래? 아 근데 이거 어디다가 펼치지? 와 사람 진짜 많다. 아니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와 텐트 쳐놓고 이상한 짓 하는 커플들 진짜 많대. 많다고 하더라. 아 날씨 진짜 좋아. 그치? 좀 이따 배고프면 라면이나 이런 것도 먹을까? 저쪽에 편의점 있던데. 라면이랑 김밥 사가지고 먹자. 처음이라 너무 신나. 아니 근데 자리가 그나마 있는 데가 화장실 앞쪽밖에 없어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. 괜찮지? 다리 아프면 말해. 아 드디어 찾았다. 사람 진짜 많지?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잠깐만 내가 해줄게. 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. 어릴 때 모기장 같은 거 해봤어. 배고프네. 라면 사러 갈까? 아 사실 여기 오느라 너무 기대해가지고 아침을 쫄딱 굶고 왔거든. 라면을 사왔으면 좋겠는데. 라면 사러 가자. 라면은 내가 쏠게. 원래 한강에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. 나 너무 그래서 기대돼. 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. 근데 너구리 이런 거 가지고 또 매워하는 거 아니지? 먹어볼까? 근데 월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이 없어서 너무 좋다.
죽여봐. 맛있겠다. 너는 라면 중에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해? 그거 나도 좋아하는데. 아, 근데 사람들이 진라면 순한 맛 그거 왜 먹냐고 막 그러더라? 난 솔직히 매운 거 좋아하는데도 진라면 순한 맛 좋아하거든? 왜 그러는 걸까? 아, 맛있겠다. 그런 게 있어. PC방에서 돼지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, 보통 컵라면을 시키잖아. 그러면은 컵라면 위에 보통 쟁반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올려놓는데, 많이 먹는 사람들은 햄버거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. 너 설마 그랬던 거 아니지? 너는 한강 오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였어? 오리배? 나도 그 전동 오리배 말고 수동 오리배 있잖아. 그거 너무 타보고 싶었어. 운동도 되고 진짜 좋을 것 같아. 우리 이거 다 먹고 좀 쉬다가 이거 반납하고 오리배도 타러 가자. 어? 우리 저거 타자. 이거 타봤어 옛날에? 너 저기 앉아. 오. 어 근데 내 키에도 이게 타지네? 오. 안녕. 나 그거 근데 무너지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우리 타도 되는 건가? 그치. 아, 나 옛날에는 놀이터에서 진짜 많이 놀았거든? 그때는 뺑뺑이 더 많이 타고, 그리고 그네인데 동그랗게 생긴 그네가 있어. 약간 원형으로 돼가지고 그물로 된 게 있단 말이야? 그것도 많이 탔는데. 애들만 없었으면 모래 가지고도 놀 텐데. 아 빨리 오라비 타러 가자. 늦겠다. 빨리 가자. 가야 돼. 어떻게 하면 저기요, 돼요? 그거 굴리려면 그 가방 빼야 뒤에도. 아 네. 그 올리면 우회전. 네. 가운데도 되고. 올리면 우회전, 네. 내리면 좌회전, 가운데 직진. 그렇게요. 앞으로 돌아가고 오른쪽 네. 가요. 시간은 30분. 네, 무면허지만. 네, 불에 눌러가지 마시고. 네. 와! 좀 더 빨리 해봐. 와! 여기서 저기까지 다 보여. 신기해. 아, 좀 빨리 돌려봐. 아예 안 나가는 것 같단 말이야. 너무 예쁘다. 근데 약간 무서운 것 같은데? 나 이거 어렸을 때 타고 처음 타는 거라서. 저기 보트도 지나가. 아니 차가 다니는 게 다 보여. 저기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. 와, 힘든 거 아니지? 아니 나 많이 돌렸잖아. 와. 만약에 여기에 나랑 너네 엄마랑 빠졌어. 누구 먼저 구할 거야? 뭐라고? 그게 무슨 소리야. 그럴 때는 엄마는 어차피 아빠가 구하니까 너를 먼저 구할 거 이런 말을 해야지. 너 여기서 빠질래? 장난이야. 너 빠지면 내가 귀찮아지잖아. 아니 그렇게 흔들면 어떡해.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잖아. 아 별거 아니네. 근데 나 다리가 안 움직여. 아 힘들었어. 아 구명조끼. 얼른 구명조끼 벗어. 내가 진짜 너 빠지면 내가 구해주려고. 어? CPR? 뭐지? 이거
이거 하는 거 보더라? 그것까지 다 생각해놨는데 안 빠졌네. 근데 우리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.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이 없는데 맛있는 것도 맘 편하게 먹고 공기도 좋고 너무 재밌었다. 우리 다음에는 좀 더 더울 때 여기서 돗자리 피고 엽떡이랑 교촌치킨 시켜가지고 같이 먹자. 난 오늘 너무 만족했어. 근데 살짝 피곤한데 우리 집 주변에 가서 딱 내가 저번에 인스타로 보내줬던 거 뭔지 기억나? 그거 노포 호프집? 거기서 딱 맥주 한잔 먹고 푹 자면 좋을 것 같아. 오늘 너무 재밌었어. 오늘 같이 찍은 사진 인스타에 올려도 돼? 부담되면 너 안 보이게 올릴게. 아,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일단 얼버무리지 뭐. 그래, 이제 택시 불러야겠다. 가자. 다음에 더 재밌게 놀자. 가자.